전 세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악어가 입을 벌리면 악어새가 그 안으로 들어가 이빨을 청소해 준다는 이야기. 우린 이 악어새에 대해서 알고 있죠. 덕분에 악어는 이빨 위생을 지킨다. 그리고 악어새는 영양분을 악어 이빨에서 채우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 예. 하지만 이 내용이 완전히 페이크라는 사실, 전 세계인이 속아 넘어간 거짓말이었다. 분명 어릴 적 동화책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었죠. 악어와 악어새. 예. 뉴스나 기사 제목에서도 자주 인용해서 이 이야기가 등장할 만큼 공생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던 악어, 악어새.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악어와 악어새 간의 공생적인 관계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야생동물학 조류학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악어와 악어새가 확실히 공생관계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실은 전문가들 의견은 왜일까요? 악어의 특징부터 봐야 하는데, 악어는 사람과 다르게 평생 동안 이빨이 8,000개가 나고 자랍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한번 빠지는 그 무슨 치라 그러죠? 유아치? 유치. 유치가 빠지고 그 다음에 영구치가 딱 나가지고 그걸 이제 평생 동안 쓰잖아요. 근데 악어는 8,000개가 있대요. 8,000개가 나고 자란대요. 계속. 유치가 계속 나는 거지. 그래서 8,000개가 나고,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와 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보면은. 그죠? 악어의 이빨을 입을 보면은 이빨과 이빨 사이의 틈이 전혀 가깝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이빨 사이에 뭐가 낄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치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빨 사이에 그 치간 칫솔 이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막 음식물 꺼내고 그러잖아요. 예, 찌꺼기를. 그래서 악어의 이빨은 이 구강 구조가 음식물이 끼기 애초에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취식 습성상 사람처럼 음식을 여러 번 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악어는 뭔가를 뜯어먹고 그냥 목으로 넘겨요. 예. 우리가 어릴 때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새로 나는 것처럼 평생 동안 8,000개가량의 이빨이 나고 자랐는데, 그죠? 먹이를 잘 안 씹고 통째로 삼키는. 그래서 음식물이 이제 이빨에 낄 일이 없다. 자, 그리고 악어새. 이 새의 정확한 명칭이 이집트 물대새래. 주로 강가나 습지 등에서 생활하니까 겹치죠. 아무래도 악어들이 있는 곳이랑. 그리고 얘네들의 주식은 작은 곤충입니다. 그리고 지렁이 같은 애들, 씨앗 이런 것들 먹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어디서 퍼진 거냐? 예, 옛날 옛적에 이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이 사람이 구라핑을 남긴 거고, 그 후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악어와 악어새가 퍼진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예. 헤로도토스. 벌어진 악어의 입속에서 악어새는 거머리들을 먹어치운다. 이런 관계는 악어에게도 이롭다. 악어가 크게 하품을 하면 악어새가 입안으로 날아들어 악어 입속과 이빨들을 청소해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어랑 악어새는 서로 돕고 산대. 이런 일화들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져서 나온 것이 이제 추측이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썼다지만 기원전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다니 놀라울 따름이군요. 무튼 악어와 악어새는 공생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TMI죠.
오,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라스베이거스의 그 스피어 알죠, 여러분들? 예, 그한 2조억 원이 들었다는 그전 세계에서 최고의 이 시설을 겸비한 이 홀이에요, 홀. 하나의 홀. 예, 라스베이거스 스피어. 라스베이거스 스피어. 예. 이게 이제 라스베이거스에 있어요. 실제도 요런 식으로 이게 전부 LED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하나의 큰 디스플레이죠. 예. 실제 구동 모습이고 뭐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갔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너무 귀엽죠. 화장실에 생길 수 있는 3조원짜리 초대형 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웬 수상한 구체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구조물 이름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 스퀘어로. 와, 이게 시가 아니라 23년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일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공개된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구형 건물 더 스페어입니다. 이거 보면 CG 같아 보이지만 진짜 밖에서 보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이는 122m, 너비는 157m. LED 작은 조명과 110만 개가 쓰였고 공사비는 하나로 대략 2조 9천억 원을 아끼셨습니다. 야, 스페어의 3억 원 이름은 각종 쓰였구나. 행사와 시상식 콘서트로 사용되고 좌석수는 18,600석이 들어가며 13년 9월 19일 첫 공연으로는 세계적인 밴드 U2가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것도 결국 컴퓨터 영상 원인일 텐데 이렇게 블루 실제 느낌은 이래요. 와. 실제 느낌 이래. 120만 개의 LED로 이루어져 농구공 모양뿐 아니라 눈 모양의 외관으로 많은 이목을 받았던 MSG 스피어. 이곳의 내부는 사실 더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평범한 곳이 손가락 한번 튕기자 이렇게 마법 같은 장소로 만들어집니다. 멋진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 같지만, 이 역시도 MSG 스피어 내부 LED로 만들어진 풍경인데, 현재 최고급 TV보다 100배 더 선명한 축구장 3배 크기의 세계 최고의 상도의 LED 스크린이 설치되었다는데, 축구장 3배 음악뿐 크기래. 아니라 오디오도 15만 7천 개가 설치되어 콘서트장의 끝판왕이라고 하네요. 무려 18억 6,500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5천억 원이 이 공연장을 만드는 데 쓰였다고 하는데,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체 스피어는 이 MSG 스피어를 대륙당 한 개씩 건설할 계획으로 경기 하남시에도 들어서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근데 조금 작겠죠, 규모가. 그리고 얘네들이 그 다른 데도 이거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스피어라는 저 공연장 하나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보통 건물 건설 현장에 쓰이는 그런 기구들이 아니라 이 스피어만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이 공사 건설 기구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한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쌓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3조억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하나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와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만들겠죠. 그러면은 다른 데서 만들고 하다 보면은 그걸로도 돈을 버는 거예요. 예. 그렇죠. 팔아먹는 거지. 광고 효과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죠? 하남시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라스베이거스 스피어 구동에 필요한 컴퓨터 사양. 이게 나 너무 궁금했어. 저렇게 큰 4K, 우리는 이제 뭐 요즘 이제 4K는 일상이잖아. 더 나아가서는 뭐 8K까지도 보고. 그죠? 뭐 우리 저 뭐야 마트나 뭐 백화점 같은데 그런 데 가면은 이제 가전제품 판매하는 곳에 가면은 진짜 큰 디스플레이 막 몇백만 원짜리 그런 디스플레이 보다 보면은 와 화질 지린다 개쩐다 그러는데 이 라스베이거스 스피어 같은 경우는 화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이 구동을 할수 있는 컴퓨터 사양 공개 저장 용량만 140페타바이트래요. 140페타바이트. 그러니까 페타바이트는 어느 정도냐면 단위가 1페타바이트는 1000테라.
1000TB예요. 1000TB, 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내 컴퓨터 사양 그 C 드라이브가 지금 이제 기가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1TB인데 이거 하드 1000개라는 거 아니야. 예. M.2 이 저 저장 장치. 정답 RTX 4090. 와. 1000TB. 140페타 아니었어요? 근데 140페타바이트니까 영상 하나가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예. 영상 하나 용량이 몇 페타바이트 정도 되겠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에 돌릴 수 있는, 구동할 수 있는 영상이 막 그렇게까지 많진 않을 거 아니야. 제작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고. 와. 폰업을 틀어도 화질이 엄청 안 좋겠지. 아니면 조그맣게 나오든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 저기서 폰오브 돌릴 생각은 어떤 미친놈이야. 아무튼 엔비디아가 라스베이거스 스피어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18K 해상도 카메라 센서와 4페타바이트 SSD 저장 장치, 그리고 150개의 엔비디아 RTX A6000 GPU. 요거는 이제 영상 구동하기 좋은 그 그래픽 카드인가 봐요. 예. 와, 이거 그래픽카드 하나 600만원이야? 예. 미쳐버렸네. 그러니까 전문가용 이 그래픽카드로 한다는 거야. 150개를 이어가지고. 와, 스피어는 약 120만개 LED 조명으로 이루어진 7만 제곱미터 외부 디스플레이가 특징이다. 와, 엄마. 라스베이거스 스피어가 필요한 고화질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과 미디어 처리 능력이다. 그 결과물이. 오. 개쩐다. 라스베이거스에다가 저런 거 하나 지어놓는 건 진짜 정말 아이디어가 좋긴 하다. 저기 다 돈 쓰러 가는 곳이잖아. 천조국답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만든 애들이 또 영업을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남시에 지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예. 이거보단 작겠지. 이거 홍보하려면은 뭐 어마어마할 텐데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길거리에서 원숭이가 집단 패싸움을 일으키는 유명한 관광지. 이곳은 공포 그 잡채입니다. 태국 중부에 있는 도시 롯불이라는 곳인데요. 태국에 있습니다. 이 태국 도심 한가운데 원숭이들의 놀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한가로운 원숭이 가족들. 이미 어미 품을 떠날 줄 모르는 아기 원숭이. 관광객들은 금세 이 원숭이들의 많은 원숭이들을 보고 매료가 되는데, 오래된 도시에서 원숭이와 다양한 것들을 보니까 관광지로서도 굉장히 좀 유명하게 된 곳인데요. 자, 근데 이 관광지 담장 밖에도 원숭이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사람이 버린 음료수를 뒤지고 움직이는 차량에 올라타고 길 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프랑스인 관광객 앙투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조심합니다.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저는 원숭이들의 상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오면 좀 무서워요. 사
사나워진 원숭이들의 성격 때문에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결국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문을 닫게 됐는데요. 이곳 롯부리는 원숭이 관광으로 한때 호황을 누렸던 곳인데 이제 원숭이들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려. 와, 도시 전체가 멈췄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요. 굶주린 원숭이들이 거리로 쏟아지게 됐고 심지어 원숭이 무리들의 집단 난투극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유, 관광객들이 먹이를 주면은 원숭이들이 공격하지 않고 괜찮았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굶주리면서 먹이를 놓고 싸우기 시작했죠. 주민들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먹이를 미끼로 우리에 가두기도 하고 번식을 못하게 중성화 주사를 총으로 쐈습니다. 모든 원숭이에게 주사총을 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두머리 원숭이들에게만 쏜다고 합니다. 이곳 롯부리처 우두머리 원숭이에게만 쏘는 게 이제 일부 다처제인가 보네. 원숭이가 부스스르 쓰네. 관광대국 태국의 또 다른 숙제. 야, 아, 근데 얘네 되게 더러울 것 같아. 더러울 것 같아. 그치, 좀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싹 다 저 해야지. 그 살처분 좀 해야지. 예, 뭐 어쩔 수 없지. 꼬우면 진화하든가. 자, 우리가 코로 호흡해야 하는 이유. 여기 그 UFC 저 이 아저씨 누구야? 뭔 화이트인데? 데이나 화이트. 입으로도 숨 쉴 수 있고 코로도 숨을 쉬는데 차이가 뭔가요? 코로 숨 쉬는 게 왜 중요하죠? 주먹을 쥔 만큼 부피를 이마 안쪽으로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먹만큼의 부피가 이마 안쪽에. 예. 코 안의 부피와 부비강을 합친 크기가 같습니다. 눈 위쪽까지도 이어져 있죠. 우리 사람 얼굴 안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화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 들어오는 공기는 먼저 속도가 느려지고 필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습도가 알맞게 조절이 되면서 폐에 도달하게 될 때는 폐가 산소를 훨씬 수월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내 말은 코, 이 비강이야말로 인체를 지키는 최전선의 방어선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코로 호흡을 하면 산화질소가 생성된다는 사실. 혈관을 확장시키는 분자가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소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타 병원체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비강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산소를 20% 더 호흡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입으로 숨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진다고요. 한마디로 보다 적은 양의 공기를 호흡해도 더 많은 산소를 건강하게 흡수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코로 숨쉬고요. 그리고 이게 꽤나 일리 있는 얘기인 게 입으로 숨쉬면은 입이 바짝 말라. 그리고 냄새나. 그죠? 그리고 야스할 때 안 좋대. 그 AV 남자 배우 아저씨 중에서 좀 늙은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야 발기가 안 떨어진대. 발기 유지 방법이 그거라 그랬었어. 아, 진짜라니까?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 그 있을 걸? 그 있어요. 이거 링크 드릴게요. 라스 꿀팁이라고 올라와 있어. 그래. 코로 호흡해야 된다고. AV 보면 남자 배우들 다 입으로 숨 쉬지. 그거 하면은 안 된다고. 안 쓴다고. 입으로 숨 쉬면은 절대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 코로 숨 쉬면 발기가 지속된다. 왜 그런 거냐? 코로 호흡하면 일산화질소라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 생기는데, 오, 똑같은 얘기야. 입 호흡은 일산화질소가 안 생겨. 일산화질소가 뭐냐면 폐, 심장 등 혈관을 넓혀준다. 그러므로 인해서 코로 호흡하면 생활이 전부 편해진다. 코로 호흡하십시오, 여러분들. 50년 전에도 젠더 갈등이 있었어요? 50년 전에? 와, 50년 전에 흑백 TV네? 우리 한국 남성은 무지하게 게을렀다죠? 사러리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랐다. 정말 웃기구만. 머루랑 다래는요, 저절로 열린 열매를 뜻해요. 청산의 살얼이랐다는요, 산에서 낮잠이나 자며 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옛 여성들은 옷을 통째로 입고 목욕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나라 여성들의 게으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욕과 빨래를 한꺼번에 해버리자라는 뭐 이런 내용이죠. 하하하, 정말 웃기네. 이로써 1대1이 됐습니다. 한국 여성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여성, 위가 겁나 크단 얘기예요. 부엌에서 뭘 많이 주워 먹기 때문이죠. 아하하하, 저 오빠 정말 웃기잖아. 저 때는 유쾌하게라도 했지. 자, 다음. 의외로 창렬인 한식 1티어. 바로 전입니다. 충무김밥도 창렬한 한식 중에 하나로 손에 꼽히죠. 타전 앞에서는 그냥 법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재료 비싸봐야 부침가루나 오징어 말고는 좆도 없는데 기본 2-3만원 쳐받는 거 보면 그냥 답이 없음. 피자도 창렬인데 파전 먹을 바엔 그냥 피자 사 먹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물에다가 그 전 부침가루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할 때 약간 빡세잖아.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대량으로 해놓으면 좀 편하긴 한데 글쎄 그 전 부치는 거 좀 어려워. 약간 인건비가 좀 많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아니 해물파전 쇼츠. 해물파전 만드는 과정 보실래요? 얼마나 귀찮은데. 해물파전 하니까 왜 롤이 나와? 해물파전이라는 그 방송하시는 분이 해물파전이야 이름이? 예. 여기 나온다. 야 이거 봐. 부침가루 한 컵, 전분가루 한 큰술, 찬물 한 컵, 참치 한 큰술. 거기다가 물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쪽파, 계란물, 새우, 홍고추,
또 그 위에 또 계란물 붓고, 아우, 야, 이거 귀찮아. 야, 이거 2만원 받아야지. 요즘 같은 저기 때. 어? 오늘부터 그 주다. 이렇게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추를 깨끗이 씻어 먹기 좋은 크기인 4에서 5cm 정도로 잘라줍니다. 당근이 있다면 색감을 위해 썰어주고, 튀김가루 1컵 반, 물 1컵 반, 1대1 비율로 넣어서 반죽을 잘 섞어줍니다.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를 넣어줘도 좋아요. 달군 살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넓게 세워주세요. 테두리 부분이 어느 정도 익으면 그때 전을 뒤집어주고 기름을 한번 불러줍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는 날, 재료가 많이 쓰였지 않아 뚝딱 만들어 먹기 정말 좋아요. 초간장 레시피는 간장일, 식초일. 쉬워요? 쉬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저한테 와서 좀 배달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제가 10,000원에 살게요. 예? 10,000원에 파세요. 배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라 롯데캐슬로 제가 10,000원에 전부 다, 예? 저점 매수해드릴게요. 어, 뭘 쉬워. 어렵지. 아유, 난 귀찮아. 귀찮을 것 같아. 와, 여기는 그냥, 와, 엄청 그 갔다가 팔을 안 썰고. 완미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30년 전통이래. 네모나게 짓네. 오, 해물 철판에다가 계란물 위에다가 손으로. 와, 완미. 야, 야, 맛있겠다. 제대로 하는 집 같아. 상반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신작 근황. 이거 신작들 모아놓은 건가요? 오, 재밌겠다. 자, 우리 또 영화관에 갈 일이 또 있을지 한번 슥 보시죠. 에일리언입니다. 로물루스라는 이 작품이고, 요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예, 그 에일리언 감독님이 성함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번 감독이요? 아니 아니. 리들리 스콧. 리들리 스콧. 이 리들리 스콧 옹이 원래는 이제 뭐 에일리언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한 젊은 감독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독님이 재밌는 작품 만들었었어. 맨 인 더 다크라고, 할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야. 근데 빌런으로 나오는데 되게 저예산으로 진짜 지리는 스릴러를 연출해가지고 꽤나 각광받았던 분이야. 그분이 생각했던 스토리가 있었어. 에일리언 1, 2 사이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리들리 스콧이 이 감독이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딱 하니까는, 야, 너 진짜 괜찮다. 너가 해라. 에일리언 다음 작품 로물루스 이거 네가 맡아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 에일리언 로물루스입니다. 네, 로물루스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예, 리들리 스콧이 꼭 엄청 기대할 정도로. 그 에일리언 시리즈에 항상 나왔던 이 페이스 허거, 예, 이 저 영덕 대게 같이 생긴 이 페이스 허거도 출연을 하고, 그리고 요거 CG 안 썼대요. 초반에 이 저 동양인 중국인처럼 보이는 저 저 삭발하신 저거를 CG 안 넣고 직
직접 옛날에 영화 만들 때 괴수 영화라든지 공포 영화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하던 그 수작업으로 죄다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꽤나 장인 정신이 들어갔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예고편을 한번 링크를 주세요. 봐야 돼. 이거 봐야지. 난 이거 무조건 보려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 에일리언 시리즈 너무 좋아하거든. 되게 이야기가 엄청 그 좀 신비롭고 뭐래지 좀 심오해. 내용이 되게 심오하면서 재밌어. 나 다 봤거든요, 에일리언 시리즈를. 예. 그리고 포스터 페이스 허거. 얘네가 얼굴에 딱 붙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알을 낳아. 그리고 이 인체 내에서 그 기생충이 자라가지고 이 가슴이나 배떼지를 갈비뼈를 다 뜯고 이렇게 에일리언이 딱 나오는 거야. 존내 징그럽고 그로테스크한 영화로는 아주 예, 클래식 같은 영화죠. 이게 이제 신작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자, 한번 보시죠. 아프리카에 나중에 이제 영화 같이 보는 기능도 나온다고 하는데 최신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에일리언 정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영회 한번 해보고 싶네. 진짜 명작이거든, 에일리언은. Are you sure you wanna do this? There she is. You want to break into still highly regulated equipment? It's gonna be hard when you take it out, man. Should be in and out in 30 minutes. 그 여기 AI가 나와요. 로봇. Welcome to the Rocket Space Station. 이 SF 공포 특유의 이 분위기. 약간 코즈믹 호러스러운. 쉣. 어, 이거 이 장면 엄청 저기 했대. 이게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고 저 안에서 커가지고 에일리언이 나올 때 가슴팍을 그냥 갈비뼈 한가운데 그냥 가슴팍을 명치부터 팍 뚫고 나온단 말이야. 졸라 징그럽거든. 어, 체스트 버스터. 와. 재밌겠다, 그죠? 에. 에일리언 로물루스. 어. 8월 14일 날 개봉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은 이거 뭐 토네이도 쫓아다니는 그 이야기인가 보다. 어, 토네이도 헌터. 미국의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은 이 기후현상, 이상기후현상, 이제 그 토네이도라 그러죠. 토네이도. 예, 구름에서부터 땅 지면까지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이 있는데 그게 진짜 가끔씩 있는 일이래.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세질 때는 엄청난 자연재해를 가지고 온다. 마을을 그냥 쓸어버리고 차도 그냥 날아가고 그런 토네이도를 쫓는 이야기예요. 예, 빠니보틀님이 이번에 가가지고 안 그래도 저 유명해졌더라고. 이 트위스터. 트위스터라 그러죠. 이게 이 현상이. 예, 트위스터 영화. 근데 그렇게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렇게까지 잘 될 것 같진 않아. 정말 할 거 없을 때, 볼 거 없을 때, 영화관 가야 될 때, 그러면은 갈 정도? 그리고 드디어, 예, 글래디에이터가 나옵니다. 글래디에이터. 아, 이게 몇 년 만이죠? 한 20년 만 아닌가? 글래디에이터. 막시무스. 정말 명작이었죠. 예, 글래디에이터 2가 나옵니다. 예. 자, 넘어가고 내가 뭐 주제 얘기하지 않으면은 안 적어도 돼. 네. 보다가 좀 재미없을 것 같으면 거르게. 거르자. 재밌겠다. 이거 ADHD 남 와이프 24살 남편. 길을 찾는 ADHD 아내와 24살 남편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이 등장을 합니다. 출근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편. 바닥에 있는 작업복을 주섬주섬 입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던 양말도 주섬주섬. 아침 6시 20분쯤에 알람이 울려서 출근을 합니다. 차로 9분 거리에 있는 회사로 출발하는 남편. 그의 나이는 이제 24살. 지금은 건설 현장이나 철물점 같은 곳에 물건을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무거운 물건들이 좀 많다 보니까 힘들죠. 자, 이제 와이프의 모습입니다. 아내의 모습. ADHD가 좀 있다고 해요. 중고거래 어플을 켜서 뭔가를 거래하려고 물품을 찾는 듯한 모습입니다. 당근은 엄마에게 필수죠. 일단 첫 번째로 중고거래를 살펴보는 것 같아요. 아내는 그 시각 중고 물품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자, 남편이 집으로 출근해서 퇴근해서 12시간 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난장판인 이유 궁금합니다. 바야흐로 3시간 전 제가 당근에서 물건을 사왔는데 운반 도중에 파손이 됐어요. 남편은 출근을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데 나 이제 퇴근했는데 집이 왜 이래? 나 신발을 좀 신어가지고 말이야.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저거? 집이 너무 불편하네 움직이기가. 하, 자기야, 여보가 해야 될 일인 거 몰랐어? 그게 왜 내가 해야 된 일이야? 퇴근하자마자 쌓여있는 집안일에 남편은 화가 납니다. 제가 12시간 동안 밖에서 뺑이 까고 집에 들어왔는데 반갑게 맞아 죽이는커녕 집이 이렇게 더러우면 되겠어요? 정말 화가 나요. 야, 난 쉬었어? 난 놀았어?
서로 해선 안 될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에 와이프의 눈에선 눈물이 흐릅니다.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그러니까 좀 정리하라고 했잖아. 출근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왜 항상 집안이 이렇게 개판이 되냐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하고 계속 높아지는 부부의 언성. 아이는 아, 배고파 죽겠다. 부모의 싸움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아이. 사실 아내가 ADHD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치우는 게 잘 안 돼요. 아내가 성인 ADHD라고 합니다. 네, 제가 ADHD인데요. 첫째가 아무래도 아빠가 없다가 뿅 하고 생긴 거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밝은 아내의 모습에 반했었다고. 그러니까 애기 첫 번째 아빠가 있었는데 어떤 뭐 이유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냐 싱글맘, 예. 싱글맘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고. 제가 철없을 때 있었던 일인데 만날 때는 임신인 줄 몰랐어요. 헤어지고 한 4, 5개월 있다가 갑자기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배가 점점 불러오더라고요. 혹시나 해본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테스트해봤는데요. 선명한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출산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의무도 요구하지 말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저한테 바로 저를 손절하고 그렇게 된 거죠 뭐. 친부는 떠났고 아이에 대한 권리도 포기했다. 자, 온영 선생님께서 그 ADHD 증상 때문에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이 부부싸움으로 자꾸 번지는 것 같아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야? 결과가 나와야지. ADHD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ADHD가 그 주변이 어질러도 그게 그 정리를 못한데 워낙 산만해가지고 내 옷에 뭔가 오물이 묻고 빵꾸가 뚫린 그런 양말을 신고 그래도 내가 인지를 못한대. 그 모르겠어. 산만한 거랑 정리하는 거랑 나는 이게 그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정신질환이라고. 약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될 텐데 왜 약을 안 먹어? 에? 이거 보니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정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었는데 와이프가 우울증 조현병 아닌데 남편 조현병. 와 이거는 진짜 좀 우울한 결혼 생활 끝판왕 같아 보이는 그거야. 뭐냐면 와이프가 조현병 그리고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야. 엄마 최고운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어. 표정만 봐도 뭔가 좀 그치? 또 애기는 다운 증후군 심장 중격 결손.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둘이야. 둘째도 다운 증후군. 이제 아빠는 또 신경 뿌리병증. 계단을 내려오다가 굴렀거든요. 그때 경추 디스크가 신경을 건드려서 전신마비가 왔어요.
암 환자들이 먹는 진통제예요. 되게 센데 제가 이걸 하루에 3번 먹습니다. 정작 본인도 아파서 암 환자들이나 먹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틴다. 이게 우리 오늘 첫 끼입니다. 2시에 첫 끼. 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가족들의 매끼니를 차리고 집안일까지. 와이프가 조현병인데 서로 대화는 되거든요. 더 한 발 나아가서 이게 응용이 잘 안 돼요. 자기야 정신 차려. 지금 시간 다 됐어. 나 가야 되거든. 집 잘 보고 있어. 저희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애들 돌봐야 되고 애들 항상 잠깐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매일 가족들 병원 데려가고 집안일만 해도 한나절. 가스비도 20개월이나 밀려있고. 아,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데 눈을 찌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방가위로 머리를 자릅니다. 미용실을 가는 것 자체도 이제 사치인 거지. 첫 가족 사진. 거실에서 대충 찰칵. 그래도 천사 같은 아이들과 행복하시다고. 이 내용 구글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소름 끼칠 거야. 아름답고 짠한 내용이 아님. 뭔 내용인데? 뭐 다른 게 있어 혹시? 아 근데 난 다른 것보다 와이프 아내분이 너무 걱정되는데. 와 진짜 인생 난이도 개빡셀 것 같아. 오늘 미스테리 합니다. 뭐 안 나오지? 그냥 그 본 사람들이 댓글로 뭐 얘기 감동을 막 펼치는 그게 그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현병 아내, 다운증 우군 아들. 뭔데? 댓글, 이거 댓글 보면 되겠다. 이거 영상이거든요. 영상 있어? 네. 이거 원본 영상. 원본 영상? 네. 홀리. 남편분 이상한데요? 어? 댓글? 아내분이 우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나이 차이가 19살이 난다는 점, 임신하셨을 때 다운증후군인 아이를 검사로 발견이 되었을 텐데 어려운 길을 택하셔서 낳으셨다는 점, 더군다나 한 아이도 아니고 두 아이 다 다운증후군. 내가 보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미 50이 넘었고 그런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아프면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굳이 20살 어린 조현병 환자랑 애를 둘이나 놓는다? 사정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남자분 이상해요. 눈썹 문신에 얼굴 필러나 보톡스, 안마 의자에 벽에 인테리어용 액자까지.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누려야 될 혜택이 아닌 것 같은데. 조현병이야 중증돼서 약 먹으면 저 정도로 졸려한다는 건 알겠지만 약 중독인 채로 임신해서 다운증후군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조회수 터진 영상에는 댓글이 막혀 있습니다. 모금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면 해소를 해주던가 해야지. 무작정 입과 눈을 막는다고 해소가 될까요? 해피빈의 모금글을 보니까 여성분이 성적 트라우마로 인해서 조현병이 걸리게 된 거라고. 아빠뻘 남자랑 아기를 둘이나 낳은 게 본인의 의지가 맞을까요? 대화도 걷는 것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임출육이 저 여자분의
의지가 맞는 걸까요? 남편분 얼굴에 시술한 게 너무 티나요. 아내분도 눈, 코 성형한 것 같아요. 발병 전에 건강했을 때부터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약간 어금니 아빠 그걸 가지고 조금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는 사람들이 좀 있나 보네. 이영학 사정이 너무 딱하긴 한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석연치 않은 그런 좀 부분들이 좀 보인다. 그게 이제 뭐 와이프분이 이제 임신하셨을 때 뱃속에 애들이 있었을 때 뭐 검사를 해봐도 됐었을 텐데 충분히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어려운 길을 가는 게 그게 진정한 부성애인지 아니면은 더 뭔가 고난의 어떤 연장선인지. 근데 뭐 저분이 선택하신 거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되게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뭔가 근데 가스가 20개월이나 밀린 게 조금 충격이긴 하네. 응? 가스비가 20개월이 밀렸다고. 생계를 이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가 봐. 우리 미스테리 합시다. 예, 미스테리 갑시다. 미스테리.